안녕하세요. 머머이 삼촌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로 기사로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아프리카 BJ가 대한이라는 사람이 술 먹방을 하고 만취가 돼서 잠이 들었는데 어린 강아지가 몸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시청자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강아지를 침대에서 내려놓고 자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같이 자다가 강아지가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이 큰 원인은 너무 어린 강아지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3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입양을 할 수 있게끔,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60일령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았습니다. 60일 이상의 강아지만 입양,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너무 어린 강아지를 입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깔림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3개월이 넘었다고 하면 이런 깔림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60일이었다고 하더라도, 60일 이상 된 강아지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깔림 사고는 많이 예방이 됐을 거예요. 그 입양 날짜만 가지고도요. 근데 너무 어린 강아지를 입양을 했고요. 이런 사고가 그러면 아주 우연히 일어난 사고냐? 아닙니다. 누구나 어린 강아지를 입양하다 보면 같이 잘 때 강아지들이 추우니까 사람 옆에 와서 붙어요. 그러면 항상 잠을 잘 때 잠을 설칩니다. 왜? 내가 깔진 않을까? 나한테 깔리진 않을까? 하고 많이 잠을 설치거든요. 그 주변에서는 이렇게 깔림 사고나 가다가 이렇게 발피근하는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침대에서 떨어져서 낙상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뇌진탕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 경우에도 3개월이 넘었다고 하면, 또 60일령이 넘었다고 하면 그런 뇌진탕 사고나 낙상 사고도 많이 줄어들고요. 또 그 사고가 그렇게 낙상 사고가 사망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그런 사고들이 막 깔려서 죽게 된다거나 낙상해서 뇌진탕으로 죽게 된다거나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과 방송도 올렸고 방송국을 또 휴면 상태로 들어갔지만 이 본인이 되게 부주의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 강아지에 대한 입양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60일 이상의 강아지를 입양할 수 있게끔 정해놓았기 때문에 법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단순하게 부주의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방치나 방임도 학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술이 만취가 돼서 내 옆에 있는 강아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안전조치를 못하고 잠이 들어서 깔림 사망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도 본인의 과실이고 본인의 책임입니다. 강아지를 입양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유튜브나 아프리카 BJ들이 강아지를 입양을 해요. 근데 강아지 정말 좋아서 입양하기도 하지만 방송의 목적으로 입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강아지를 입양하시기 전에 법에서 정해놓은 60일 이상의 강아지를 입양하시고 그리고 입양 전에 충분히 입양자 교육을 받고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입양을 하시고 또 입양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함께 하는데 충분한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